이제 체크인하고 풀빌라로 갈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150스퀘어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밖에는 수영장. 짐 풀고 자세히 알아볼게요. 길이는 한 7m 정도 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 이렇게 있고, 밖에 샤워장이랑 같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끝에는 이쪽에 화로 같이 있고, 이제 흔들으자 그리고 커피 먹을 수 있는 공간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 같이 보여드리면은, 내부에 이렇게 지금 TV 있는데 이거 한 65에서 72인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소파, 그리고 이렇게 1층에는 거실로 되어 있고,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에는 주방이 있네요. 주방 보면은 웬만한 조리기구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칼부터 냄비 다 있고, 밥솥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있고, 옆에는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 오! 정수기 냉장고네? 정수기 냉장고로 달려있네요. 주방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옆에 요리하시는 곳, 냉장고 있고, 이쪽에 식탁, 오, 생각보다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우나 같은 게 있네요. 안을 열어보면은 사용은 힘들 것 같아요. 안쪽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려면은 세팅하고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세팅하는 거 여기 옆에 있고, 그리고 오, 밖에 바람, 밖에 정원 따로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150스퀘어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건물만 150스퀘어인 것 같긴 한데, 굳이 정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층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집 안에서 수영장이 다 보여요. 이제 2층을 올라가 보면, 여기가 빌라 중에 방 2개짜리거든요. 방 3개짜리, 4개짜리 있는데, 일단 여기는 방 2개짜리예요. 첫 번째 방 들어가 보면, 오, 첫 번째 방 안에 샤워실이랑 변기, 그리고 세면대, 옷장 있고, 오,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퀸 사이즈 침대 있는 방이네요. 이쪽 방에서도 수영장은 원래 보이는 위치인데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저쪽 멀리 리조트 본관이랑 다른 집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오, 여기가 메인방인 것 같아요. 여기가 침대가 더 크네요. 여기가 침대가 더 크고, 이건 굳이 테이블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방마다 TV는 다 있고, 시설은 괜찮네요. 마찬가지로 샤워실, 변기 있고, 옷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방에, 큰 방에서는 뒤에 정원 바로 내다보이고요. 저쪽에 있는 매대 같은 거는 뭐 밤에 뭐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공연장이네요, 저 위치가. 그리고 반대쪽 창가로 가서 보면은, 여기 테라스 있네요.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은, 오, 수영장이 위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크게 보여요.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라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리조트가 되게 큰데, 여기에 아까 본관에서 봤던
그 뭐야, 아파트형 리조트로 돼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곳, 그리고 산에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풀빌라 이 형태로 있는데, 풀빌라도 건물마다 되게 형태가 달라요. 전에 왔던 풀빌라는 수영장이 2층에 있었어요. 그쪽 예약하고 싶었는데 그쪽은 안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수영할 건데, 그 애기 줄 간식을 지금 와이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야자수를 따라 만든 과일이고, 코코넛 나무. 코코넛 나무를 따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거 스낵 이렇게 했고,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 수영하러 가요. 자자. 오이구야. 오우. 아빠 괜찮아? 괜찮아. 수영장이 지금 제 허리보다 조금 높은데 1m, 1.2m예요. 애기들은 꼭 튜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른이 놀기에는 사이즈가 약간 조금 애매하고, 약간 수영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물놀이 하면서 이제 애기들이랑 뭔가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화로 있는데, 여기 화로에다가 불 피우는 게, 불 피워주는 것만 해서 150만 동인가 180만 동인가 그래요. 하나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주면은 숯불 피워준다고 하는데, 불판 상태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가져온 그냥 브루스타에다가 따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 고기 구워 먹은 데다가 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 그렇게 라면을 끓이면은 진짜 맛있어요. 일단 애기랑 놀고. 우와. 오,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오. 애기 때문에 풀빌라로 왔는데 정작 무섭다고 놀질 않네요. 알았어요. 밤에 보는 지금 빌라 전경인데요. 건물 보면 진짜 이쁘죠? 그리고 이게 수영장 이렇게 있고, 지금 밖으로 나오면은 저쪽이 본관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는 지금 손님 있는 데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다 어두워요. 그리고 돌아다니려면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차로 돌아다녀야 돼서. 드디어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냥 한적한 부자 동네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는 이렇게 게임장이 있는데, 여기 숙박객은 카드를 줘요. 그래갖고 카드에 게임이 두 개가 무료예요. 게임장 옆에는 VR 게임장 옆에 그냥 진짜 게임장 들어간 입구고요. 호숫가 식당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식당 쪽이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 물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화면에도 보이죠? 벌레가 진짜 많아요. 맛은 없고 비싸기만 하니까 전 비추할게요. 다시 본관 건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빌라 외에는 지금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올라가면은 이 건물 2층에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정원이 생각보다 볼 것도 없어요. 세바스파고요. 스파는 하네요. 얘들 돈 되는 거 많아? 서울 하노이 근교에 있는 제일 가까운 리조트 중에 하나예요. 하노이를 벗어난. 그래서 여기 현지 사람들도 무슨 가족 단위로 여행 오거나 할 때 자주 오는데, 베트남 사람들 자체가 호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곳도 보면은 막상 호수 옆이거나 호수 뷰거나, 한국 사람들 강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호수를 좋아하더라고요. 때문에 그런지 여기가 작년에 왔을 때는 사람으로 완전 꽉 차가지고 체크인 하는데 저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예 사람이 없네요. 가족 단위로 그냥 휴양 위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액티비티를 하실 거면은 그 호수 이쪽에 있는 관광 호수 쪽으로 따로 나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배도 탈 수 있고 카약이며 뭐며 이런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침 풍경이고요. 리조트 직원들은 낙엽 쓸고 잘 안 보였잖아요. 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 마을처럼 생겼고, 저 건너편에는 수영장 2층에 있는 곳이에요. 이제 저도 체크아웃 준비하고 집에 갈 준비 해야겠습니다. 유나가 갈라나 모르겠어요. 계속 수영하려고 그래서.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집에 가요. 오늘도 잘 놀고 가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체크아웃 하러 왔는데 이제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많네요. 베트남이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닌데 리조트 직원들 빼고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오시면은 체크아웃이랑 체크인 할 때는 가족들은 차에서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안녕.